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군 즉각 임무 수행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탈북민 단체 전단 살포, 군은 통제 권한 없어. 뭐 탈북민도 저기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것 같으면은 탈북민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강제권을 갖고 가질 수 있죠. 그건 이제 탈북민은 정부가 뭐 언제 그거 나는 그거 참 탈북민도 못하도록 해야죠.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자꾸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죠. 군이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거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감대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그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문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풀어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탈북민 단체의 전단과 K-POP 음반 등 담은 풍선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민간단체 풍선 부양에 대해 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오물풍선을 낙하한 뒤 수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처리 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자 현재까지는 기존의 지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조치해 주셨고 또 군과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신 측면에 있어서 북한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발견된 풍선은 약 1000개 정도이고 낙하물의 무게가 약 10kg 정도 10톤이 넘는다는 거래요. 북한이 쓰레기 15톤과 각종 기구 3500여 개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과 차이가 나는 데 대해 합참은 오물풍선에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풍선 한 개에 달린 것이 있고 2, 3개 달린 것도 있다며 중간에 북한 지역이나 한강 중립지대 비무장 지대에 떨어진 것을 포함하면 약 15톤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물풍선의 처리는 정밀조사와 대공혐의점 조사를 위해 방첩부대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조사 이후 폐기물로 처리하는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낙하물을 조사한 결과 생화학무기는 없었고 만약 생화학무기가 들어있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GPS 교란 행위와 관련해 합참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아마 국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군은 필요한 조치를 했고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을 용서한 도량 높은 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경적인가? 한반도에 전쟁판을 만들 계획인가? 우리 속담에 참을 이자가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보죠. 북한은 김정인은 윤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써왔어요. 그런데 윤 정부가 냉담하게 대북관계를 이렇게 몰고 왔단 거죠. 우리 보수층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 언제나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전쟁 전운이 한반도에 감돌았죠. 그래서 남북 대화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본도 지금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미국 트럼프도 당선되면 김정은하고 대화하겠다는데 왜 남북이 정상회담을 지금 거부하고 이렇게 자꾸 냉전 체제를 끌고 가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군 즉각 임무 수행 가능 이제 점점 이렇게 서로가 강화되면 지금 사방 세계가 전부 지금 전쟁터인데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 일으킬 심산인가 난 참 걱정스럽네요.